내년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 2,600여 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2,616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 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이러한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된 것은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